아, 지금 뭐 너무 이제 저 반응들이 뜨거워가지고 되게 흥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이제 관객들한테 선보이게 돼서 매우 지금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짧게? 이 영화는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들이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같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첩보 드라마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예. 아 이게 그러니까요. 또 이런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많은 희생을 하셨던 그런 독립군들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해외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보이게 돼서 되게 뜻깊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 관객들한테 선보이는 것도 물론 의미가 크지만 이렇게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분들한테 선보이는 게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또 이제 영화 이제 좀 봐야겠죠. 이제 같이 그러면서 좀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훌륭하고 세계적인 또 이 영화제에서 저희 영화를 처음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캐나다 교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하얼빈 개봉하면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캐나다까지 와서도 또 팬분들 만나고 이러니까 또 많은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Hi, Hubin, you have a large fan base in China.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the Chinese audience? In terms of working partner, you love him more or Joseph? Can you more? There are good things and bad things about working with different actors, but I try to focus on really enjoying the fans. And I'm really happy with you.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이렇게 큰 영화제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현빈 배우와 감독님과 함께 오게 돼서 더 의미 있고, 또 오늘 이제 저희 영화가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흥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개봉하는데 어떤 영화인지 짧게 소개해주세요. 하얼빈은 이제 뭐 다들 이제 한국분들이면 아시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를 다룬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 의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좀 첩보의 느낌 나는 예, 그런 이야기 소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영화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좀 인물을 디테일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창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배울 점이 또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생각보다 조금 조용한 느낌도 받았고 또 우리 팬들이 너무 많이 반겨줘가지고 그 점 역시 예, 좋습니다. 교민분들도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캐나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 아마 도깨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영화 하얼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